자, 이번 주부터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도 얻어가실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STS 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물산 시작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지홀딩스, 태경BK, 태국로직스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현대건설, S퓨얼셀,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오르비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하신가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김시은 팀장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삼성물산 가지고 왔는데 뭐 건설, 상사, 뭐 패션, 리조트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삼성물산이 삼성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특별 사면 받게 되면서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계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삼성물산이 워낙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설 쪽에서 특히 매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건설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멘트 파업이라든지 미분양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렸었지만 그래도 네옴시티나 뭐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원전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건설 관련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주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더라도 뭐 주택공급 관련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급이 나올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건설 수주액 전체 1위 기업인 근데 올 상반기 국내외로부터 8.6조 원 신규 수주를 받았고 업계에서는 연간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의 이 복권과 관련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해외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 첫 번째 종목 같고요. 다음은 최진욱 팀장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저는 이제 현대건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역시 건설주. 네, 이제 아무래도 네. 지금 최근 건설주들이 지금 다시 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좀 상승 기조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현 구분에서 봤을 때 좀 주택 공급 그리고 이제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 추진 소식 속에서 지금 건설주들이 일제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우디 측에서도 진행 중에 650조 원 이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네.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네옴시티 입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일전에도 지금 컨소시엄을 대비해가지고 터널 공사까지 수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역시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이 좀 크게 상회를 한 상황이고 총 매출액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금 해외 매출이 조금 급등을 했고 지금 별대 해외 매출 회복이 지금 기조 지속감이 모멘텀이 꾸준하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옴시티나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등에 비롯해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 하반기에는 지금 변치하는 탑라인을 지금 꾸준하게 성장세를 좀 보여줄 듯하고 지금 그에 따라서 현대건설이 지금 견조한 실적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 부근에서는 이제 네옴시티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구축이 된 상황이고 주택 공급이 더불어가지고 현대건설이 지금 대장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좀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 분이 전부 건설주를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역시 요즘에 핫한 업종이 건설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또 다른 핫한 종목인 에너지 섹터 가지고 에너지 섹터에 어떤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섹터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특히 원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나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에서도 투자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이제 이벤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방한하게 되면서 이제 SMR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그렇죠. 나오게 되면서 관련해가지고 원전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대 국가로 보고 있다 보니까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핵심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원전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르면 빠르면 이번 주 성과가 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원전 수주가 임박해 있는데 뭐 계약을 성공하게 된다면 2조에서 3조 원 수준의 수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체코라든지 뭐 사우디 관련해서도 원전 수주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R 관련해서 워낙 강점 갖고 있다 보니까 관련 시장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 계속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뜨거운 종목이었는데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의견으로 에너지 섹터의 종목 주셨고요. 자, 다음 팀장님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팀장님하고 똑같이 이제 거의 보는 관점이 비슷하신 것 같아서 네, 저도 뭐죠? 이제 에스퓨어셀 역시 네. 에너지 섹터 두 분이 네, 신재생 에너지 맞춰오셨나요? 섹터인데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지금 네. 보고 네, 저는 에스퓨어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인플레 감축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었고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굉장히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동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 모멘텀 즉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꾸준하게 하방을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다시금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지금 수소 산업까지 또다시 좀 장기적인 모멘텀이 이번에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그에 따라서 수소 산업 역시 지금 수혜 분야에 현재로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지금 수소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세계 수소 산업이 좀 본격 성장기에 좀 진입하게 만드는 좀 기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린 수소 같은 경우도 재생 에너지에서 이미 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생산하는 좀 친환경 수소이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나 그리고 화석 연료 이 부분의 가격이 오른 반면에 오히려 지금 그린 수소 생산 단가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법 이 개정 법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본회의에도 일단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요소가 걸린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수소 산업의 성장기에는 다시 이바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에스퓨얼셀이 충분히 자리도 굉장히 괜찮고 네.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하방 지지 견조만 단기간에 네. 이어진다면은 땡입니다. 네. 상승세 이어갈 듯 합니다. 네, 땡입니다. 네. 자, 에스퓨얼셀 두 분이 에너지 섹터의 종목을 또 하나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지홀딩스라고 국물 관련주입니다. 뭐 정점 찍고 하락한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치솟을 수 있다는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기상이 이변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를 하고 있어도 뭐 라니냐라든지 뭐 가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라니냐 같은 경우는 올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아메리카라든지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가뭄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년까지도 기상이변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뭐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이제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크게 가격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크게 강점 가지고 있는 게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매출 2조 원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대입니다. 일단 지주사 할인을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2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모 관련주로 이지홀딩스를 주셨고요. 자, 다음 최진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저는 지금 현대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엇갈렸군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 지금 글로벌 판매량 순위가 지금 3위에 좀 올랐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렇죠. 하반기 역시 판매량의 기대감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이 지금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세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지난달에 그 화물 연대의 지금 운송 거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선적 지연된 물량 역시 이번에 2월이 되면서 생산량까지 지금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쪽으로만 지금 수출이 치우쳐지면서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북미나 그리고 유럽 연합 그리고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뭐 중남미, 중동 등 지금 신흥 시장에서 대한 좀 수출도 역시 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지금 일전에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지금 뭐 자동차 업계 쪽에 좀 타격이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이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컨센서스 대비해서 오히려 좀 크게 상해를 했습니다. 지금 칩 부족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금 볼륨 감소가 좀 더디기는 하지만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추세로 볼 수가 있고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재고 부족 적이나 그리고 미출고 물량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히려 하반기 역시 양호한 실적 구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차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살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태경 BK인데요. 태경 BK. 일단 뭐 탄소포집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포집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뭐 친환경과 관련해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진입하고 싶은데 변동성 굉장히 커서 조금 진입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한번 주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점에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변동성은 크게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게 된다면 2030년까지 탄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출량을 40%까지 줄여야 하는데 일단 뭐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을 굉장히 빨리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그 길로 가기까지 길기 때문에 탄소 포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가지고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뭐 탄산칼륨 관련해가지고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탄산칼슘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게 되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탄산칼슘을 하게 된다면 일단 상용화를 했으면 이제 매출적으로 찍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관련해가서는 3분기부터 일단 매출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다양한 원료를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땡을 치기 전에 미리 끝내주시네요. 태경 BK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또 최 팀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저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해운 쪽 관련해서 좀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현대 글로비스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완성차 운송이나 지금 벌크 운송이 좀 주력으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역시 지금 2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이제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나 기아차의 지금 해외 공장 생산량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공장 가동이 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지금 물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환율 상승 효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내 물류를 제외하고 전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상황이고 지금 해외 물류 역시 신규 고객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2분기 실적 역시 지금 상회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금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업 부분에서는 이미 매출 비중이 역대 최대치인 이제 60%까지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매출의 절반 이상이 현대
관련되는 현대차랑 기아 이외에 지금 완성차 제조사에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해운 사업에 처음 진출한 10년도 이때 비계열 매출 비중이 12%밖에 안 됐는데 오히려 현재는 5배 이상 좀 증가를 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플레, 이 피크아웃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 역시 안정세에 지금 다시 접어들었다 보니 우호적인 지금 환율 환경과 그리고 해외 완성차 공장에 대한 생산이나 그리고 판매 회복이 지속이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에 따른 밸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글로비스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신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이제 두 분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씩 남았습니다. 김신 팀장님요? 네, 태웅로직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태웅로직스. 네, 전거래일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부각되면서 크게 주가를 상승했는데 그렇죠. 오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전거래일 종가보다 위에서 맴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단기적인 뭐 주가의 하락은 약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제3자 물류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상 그리고 항공, 육상, 보관 등 굉장히 다양하게 사업 영위하고 있고, 통합 물류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자 물류 뭐 2위 기업보다 연간 2배보다 많은 화물을 처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화주와 이제 견조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단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상반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이제 퍼센테이지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120%, 220%, 그리고 226%나 증가할 정도로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일단 하반기에도 이 실적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법인에 대한 사업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 액상 화물 운송 사업도 꾸준히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웅로직스까지 김시은 팀장님 다섯 가지 종목을 다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는 이제 오르비텍을 좀 오르비텍.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원자로 관련주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이제 감축 법안 때문에 지금 원자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분류가 돼가지고 지금 그에 따라서 오르비텍이 충분하게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이 최근에 좀 통과가 되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 가지고 뭐 세금이라든지 그 뭐 투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좀 다양한 혜택을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택소노비 관련해서도 지금 유럽 회의까지 지금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원전 건설 계획 가지고 있는 뭐 체코나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이제 주요 동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발전이 꾸준하게 이어진다면은 그에 따른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방사성 폐기물 이쪽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 쪽에 대한 좀 수출 기회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항공 사업 부분까지 좀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원자력 모멘텀이랑 항공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오르비텍이 현 부분에서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지금 20% 이상이 지금 LSL 이 사업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오히려 지금 보잉 쪽에 대한 이 제조사의 공급 면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항공 쪽은 지금 매출의 회복세가 다시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미 200% 이상의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완제기 아까 말씀드린 이 보잉의 지금 주력 기종에 사용되는 이 구조물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이 지금 787 인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그로 인한 네. 매출적으로 충분히 크게 상해를 네. 해줄 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네. 오케이 땡 이렇게 오르비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10가지 중에 두 분이 또 유심히 더 주목하고 있는 탑픽 종목이 뭘지도 궁금합니다. 김지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실 건가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에너빌리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고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 그러니까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서부터 2만 1000원대 분할적으로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김치은 팀장님 두산 에너빌리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최준 팀장님은요? 저 이제 SP월세를 좀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시세를 수소 쪽만 안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진입이 가능하시고 손절가는 24,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는 3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